우리 담당 프로듀서가 이제 예전에 뱀파이어 아이돌도 같이 했을 때 에피소드 들어오면 그렇게 녹화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원래 김희순 씨가 또 오해를 좀 약간 받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후배는 어우 정말 나 두 번 다시 김희순 씨 만나면 나 인사 다음부터 안 할 거야. 후배는 그래요.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. 아니 조인성 이런 분은 그 아니죠. 그러더라고요. 왜 후배가 인사를도 안 받나.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걷는 게 좀 뒤로 제끼고 약간 이러고 걸어요 사실은. 네. 거만해 보이는가 봐요. 그거에다 인사를도 안 받지?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데 한 번은 둘이 이렇게 방송 로비를 간으로 가는데 어떤 저 우리 감독님이 이게 감독님이 한 2년 만에 하도 22년 동안 하다 보니까 2, 3년 만에 감독님 바뀌어요. 다른 그 지난번에 했던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. 네. 그 앞에서 같이 아 예 예 하고 딱 지나가니까 누구야? 누구야? 어우, 지난번에 했던 그 암흑의 감독님. 저는 이렇게 같이 했던 감독님이신데.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살아온 것 같은데 예. 인생은 참 많이 굴곡이 굉장히 심했었던 뭐 사고도 있으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1998년이었는데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이제 급발진 이거 당시 아주 굉장히 막 보도가 기름 넣고 가다가 막 대단했었죠.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필 저쪽 뒤쪽 벽에서 시어머니죠. 김수미 씨가 나오는 연극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는데 벽에다가 이 정말 너무 이건 근데 그 급발진에 치여서 사망을 아 영화 같은 얘기죠. 네. 근데 그 운전을 기사가 한 거예요? 네 기사가 직접 했어요. 하고 정말 그 시어머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자애롭고 키도 저만큼 아담한 적인데 정말 그 시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가면 집에 놀러 가면 꼭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점잖은 시기에 모자를 쓰시고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고 진짜 점잖으신 멋쟁이 정말 시어머님이셨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며느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연극 포스터를 그 동네 바로 집 앞에요 주유소가 방배동 거기 바로 집 앞인데 이제 기사가 기사님이 그 기름을 넣는 중간에 그 사이에 그 며느리의 포스터를 한 번 더 붙이고 싶어가지고 뒤에 내려가지고 붙이는데 갑자기 그 뒤로 빽해가지고 어머님이 가셨어요. 하고 그 뒤로 이제 그 김수미 씨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많이 급발진 정말 김수미 씨랑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다면서요. 예, 어머니하고 그 너무 예를 들면 결혼한 것 자체가 남편분이 한 2년 동안 계속 구애를 했는데 아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날라리 같아 보여가지고 아 이 남자는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인기가 많았대잖아요. 그쵸 이제 계속 예, 로맨티스트 그 이제 로맨티스트. 술을 마시게 된 거야 하도 이제 공을 들이니까 근데 그날 김수미 씨가 만취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이제 고3 때 부모님 잃고 이제 그 이 밥벌이를 위해서 71년도에 그 MBC 공채 3기가 된 거였잖아요. 그런 자기 뭐 힘든 얘기 시련한 얘기 이런 걸 다 하다가 완전히 뻗은 거예요. 근데 이 분이 김수미 씨를 모셔다가 본인 집에 이제 데려간 거죠. 근데 아침에 일어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이거 남자 집에 어머님도 계신 집에서 깨어난 상황인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. 하나도 민망하지 않게 이 어머님이 아침밥 차려주시고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았군요. 감동을 받아서 저런 점잖은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였는데 지금 또 최경욱 선배께서 운전기사가 운전했어요? 라고 할 만큼 그때 막 소문은 마치 김수미 씨가 운전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될 만큼 이제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 시어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. 고부 갈등. 네, 아니 그 시어머니는 왜 또 그때 차에서 내렸어?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 결혼을 결심할 만큼의 사이가 좋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인데 사람들은 말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렇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김수미 씨가 뭐 자살 기도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하던데. 거의 막 입맛을 잃어가지고 하루 거의 진짜 음식을 못 먹어서 뭐 거의 하루에 만두 하나. 근데 소주는 두 병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이제 말하자면 토탄에 빠진 상황에서 전원일기 촬영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야.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차시켜달라는데 이게 또 갑자기 어떻게 하기도 그렇죠. 뭐하잖아요. 지금 뭐 그렇죠. 그리고 요즘처럼 뭐 갑자기 뭐 해외를 보낸다든가 뭐 교통사고를 갑자기 낸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고 삭발을 한 거예요. 근데도 이제 제작진에서는 하차시킬 수가 없어서
이제 좀 아픈 걸로 아. 그리고 좀 뭔가 언어 장애가 온 걸로 예.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게시판에 일용 언니 어디 아파요 막 이렇게 아. 막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촬영을 했죠. 그때 당시 이제 요즘은 다르지만 정신과에 입원했다 뭐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시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과에 입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막 마음속에서 불이 났겠죠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에서 탈출도 했대요. 그냥 이 환자복 입은 채로 아이고.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, 안 되겠구나. 내가 24시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또 자꾸 술도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는데 그래서 김수민 씨가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여자 화장품 중에 이제 스킨병이 있잖아요. 거기다 소주를 담아가지고 남편 몰래 드시기도 했다고. 그러니까 자꾸 그 시어머니 때문에. 네, 시어머니 사고 이후에 충격이죠. 한 번쯤은 심한 그 위기나 어떤 절망을 겪는데 네. 김수미 씨가 아주 호되게 겪었더라고요. 네. 지금 말한 알코올 의존증, 알코올릭도 있었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, 나 자기가 이유 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장애. 거기다 제일 적인 게 이 한국 여인들이 많이 과거에 그랬다는 건데 신내림 증상이요. 우리나라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죠. 뭐냐면 한이 쌓이고 쌓여갖고 그게 어떤 정신적 증세로 드러나는 걸 보통 신내림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진 과정을 연기자로서 그러곤 거의 사람이 이질어져서 인생 끝장나요. 근데 우리가 지켜보는 거는 연기자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죠. 그때 그 과정이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많이 써 있는데 보니까 그 어떻게 파탄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었더라고요. 네, 그 당시 때요. 이제 머리 삭발을 진짜 갑자기 아니 그 저는 이게 할머니 그 흰 머리 분장을 해야 쪽 찍고 그런 머리인데 그렇죠. 갑자기 삭발을 진짜 하고 나타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 드라마를 끝낼 수도 없다. 일용 언니가 없는 저기는 아무 없는 찐빵 아니에요, 진짜 그렇죠. 드라마에서 그렇지. 굉장히 양념 훌륭하신 그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 김혜자 씨. 고두심 씨 이제 몇 명 서너 명이 집으로 가서 또 막 유로차 집을 찾아가서 또 설득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공황장애 내가 약간 그 말씀 시달렸는데 어느 하루 이제 저한테는 그랬었어요. 집안 그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집안 내력이 빨리 돌아가신대요. 명이 짧대요.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속에 우리 집안에 명이 짧다. 나도 빨리 죽는다라는 이게 정신적으로 있어가지고 어느 하루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. 이수가 나 좀 살려줘 막 이래요. 그때 이제 아팠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어. 이제 몇 년간 사실 외부 행사의 여인이었는데 옛날부터 행사를 못 하고 드라마도 뭐 저기하고 영화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저기하고 어느 날 그 행사에 한번 제가 초대해서 오니까 머리를 한 일주일 정도 안까 뭐 머리를 그냥 하고 나오고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이성이 그냥 말을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머나 너 이거 이쁘다 나 좀 주라 그래요. 그러면 내가 옛날에 코트도 얻어 입고 막 했기 때문에 제가 옷을 몇 번 벗어줬어요. 예. 지금은 내가 물어보면 기억도 못해요. 언니 그 옷 어디 있어 내가 옷 몇 개 줬는데 그랬니?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해서 특히 남편, 아이들 얼마나 정말 그 힘들었겠어요. 남편의 사랑이 많이 극복하게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하루는 또 이제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진짜 3층에 올라가 창틀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냥 또 붙잡아 내리고 집도 또 화재가 불도 나고 어머. 정말 악재가 겹쳐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김수미 씨가 정말 다시 이렇게 맞으면 환원이 된 거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. 정식 병명은 포제션이라고 그럽니다. 포제션. 병원에서는 우울증으로 판단을 했는데요. 쉬웠다. 우리가 김성환 작가가 드라마에 자주 애용하는 비 남의 영혼이 들어갔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참 치료도 안 되는 시어머님의 그 아픈 기억들과 영혼들이 자꾸 들어와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. 일종의 나중에 본인은 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상이 잠시 동안 나타났던 거예요. 근데 어려울 때 김혜자 씨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던데요. 네, 자살 열심히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김혜자 씨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. 아 그래요? 언니, 내가 만약 언니보다 먼저 죽으면 어머. 우리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나팔꽃 있잖아요. 그 나팔꽃 씨를 내 무덤에 뿌려주라. 김혜자 씨가 담담하게
한가만히 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오히려 김혜자 씨는 김수미 씨가 시리에 빠질까 봐. 그랬더니 나 진짜 자살할 거야. 그랬더니 한번 실천에 옮겨봐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는 바로 김수미 집으로 달려간 그 길로. 거예요. 진짜 자살할까 봐.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줬다면서요? 네, 아무 계속 빙의에 시달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. 김수미 씨가 그래서 여러 군데 돈 융통해서 쓰고 이랬다 그러는데 김혜자 씨가 그걸 들었던 모양입니다. 듣고 가서 1억 원을 든 통장을 꺼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돈 아프리카에 내가 봉사를 기부하려고 갖고 온 돈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프리카고 네가 난민이다 이러면서 그냥 쓰라고 줬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결국 나중에 다 갚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1억 원. 드라마 하는 분들끼리는 협업이잖아요. 이제 그 가요 쪽은 다 독립재산이지만은 그 일정 기간 동안 뭐 그렇죠.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러다 보면 그 남 같지 않은데 이거 20년 넘게 김혜자 씨랑 김수미 씨랑 그렇죠. 같은 드라마에서 이랬으면 그건 남이 아닌 거지. 식구예요. 한 식구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맨 22년을 만났으니까 식구죠.